오늘 이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벌어먹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러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제 친구 하나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는 뭐 어째는 페이스북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엄청 많아요. 하나 보면서 야, 참 조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가 옛날에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우리 살아가는 두 녀석 중에서 막내 녀석도 생각나고 우리 조카 녀석도 생각나서 그랬어요. 어떤 아줌마가 미국에서 세살난 꼬마와 아들과 한살난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장보러 간 거예요. 한살난 아이는 그 카트에 그애 시트를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딱 태우고 세살난 애는 같이 이제 데리고 가면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세살난 아이가 어느 코너에 들어가더니 과자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거 사달라고 막 울기 시작하는 영상이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래서 막 땡깡 부려 그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과자 들고 막 땡깡 불고 울고 있으니까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들고 있는 백을 갖다가 땅에 던지더니 땅바닥에 그냥 뒤로 나자빠 눕어가지고 막 앙앙 거리는 거야 막. 예? 이 상황을 애도 보고 한살난 애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보는데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카트에 앉아서 있던 그한살난 애기도 웃는 거예요. 엄마가 저거 왜 저카노? 근데 세살난 꼬마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또 느낌이 오니까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엄마가 아셨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까자 사놓고 막 졸라대고 우는데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안 사주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우는 거를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셔서 얘 행동 앞에서 그냥 가방을 집어 던지고 막 뒤로 누워가 냥냥 우면서 막 다리 손이고 흔들기 시작하고 이거 애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가방을 다시 주워서 딱 카트를 잡았더니 애가 자기가 들고 있던 것을 어머니 얼굴 보면서 도로 갖다 놓고 그때부터 조용하게 엄마 뒤로 절절절 따라댕기는 걸 보고 아참 옛날에 저 조카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제 생각도 나고 그러고요. 제 마음대로 뭐안 되면은 자꾸만 뒤로 찔러가지고 막 타돌라고 막 했던 우리의 철없던 어린 적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야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엄마 심정처럼 그냥 저들이 원망하고 하는 거 맨날 저러니까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막 자기도 원망하고 싶었지만 모세는 원망 대신에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도요, 입에서 나가는 게 원망이 되지 말고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원망하면서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원망해서 받는 것보다 기도해서 받으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마음이 쫙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게 해줘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로 하늘의 별과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도 불려주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들이 막 울고 그냥 정말로 이 고역 속에서 노가다 받으면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막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광야를 들어서게 해주실 때마다 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진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인도해 나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그때그때마다 원망했대요. 그때그때마다. 애굽 살 때도
원망했어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 받았을 때 첫 번째 재앙이 딱 시작될 때에도 하기 전에도 막 진짜 고욕이 막 찾아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뭐 했어요.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러고 말이죠. 막 홍해 건너기 전에도요. 막 원망하고 말이죠. 홍해 건너가지고요. 또 원망해. 홍해 딱 건너가지고 며칠 만에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에?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원망해. 아, 물이 없느니 뭐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여러분들 오늘 16장과 같이 15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엘림에다가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 참고 사람이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참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요 3일 잘하면은 30일을 잘하게 되고 또 30일을 잘하면은 석 달을 잘하게 되고 석 달을 잘 참고 인내하면은 3년이 잘 되고 3년을 잘 참으면은 30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3시간을 잘 참아야 되고 3일을 잘 참아야 되고 30일을 잘 참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3일을 못 참아가지고 물 없다고 난리 지겨가지고 그때 마라에 쓴 물을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던지니까 쓴 물이 먼물됐다 단물이 됐다. 그때 하나님 율법과 법규를 주시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단인생을 영원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을 만들어주시고자 율법을 항상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좋은데 또 사람이 이게 기억력이 짧은지 하여튼 다 잊어먹고 또한 홍해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딱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이제 본문에서 광야에서 이제 한 달이 딱 되었을 때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을게 안 두셨을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낮에 그 더위와 밤에 그 추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름을 준비해 두셨듯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은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여든까지 간 게. 그래서 아, 좀 맨할 때 버릇을 확 고쳐놔버려야지 안 그러면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이 습관이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도 그 습관 못 버리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습관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했던 습관들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이 잘된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아요. 무슨 습관들이 많았습니까? 애굽의 우상들에 젖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젖어든 습관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송아지 우상 막 만들고 난리 납니다. 지금 앞으로 이 전개될 일들을 보면은 그 외에도요 모든 일에요 사사건건 불평하고 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모양이 왜 이런 모양이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원망만 튀어나오던 세월이 몇 년? 400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갈고 닦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료시켜 가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치료시켜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한 달 동안 이게 점검하면서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된 거 한 달 되어서 이제 또 그런데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힘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득 채워서 더욱 힘써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진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덕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힘써 알아갈 절제를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 양식에는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은 막 한테 재놔놓고 막 네 한 10년에 치 먹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 부어주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그때그때만 주는 거예요. 사람 불안해 안 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안 주면 어떡해.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공급해 주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요 막 이렇게 뭐 한 번에 이런 것보다도 매일매일 막 이렇게 살아가는 막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기억하시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이한근 집사님 또 지휘할 때 손 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열태 집사님 좀 이따 바쁜 일이 있어서 갈 때 하나님 주께서 모든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 강단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오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먹일 양식을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운전하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운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매 순간 매 초마다 들려지기 시작해야 여러분들 그렇다고 눈 감고 쭉 운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저 사람을 만날 텐데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초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억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누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뭐와 같이 비와 같이 주룩주룩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했으니 너희는 일용할 것을 맨날 먹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 아니하나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항상 룰을 두셔요. 룰을 두셔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6, 7절에 보니까는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하나님 영광 보게 될 것이고 8절에 보니까 저녁에 고기를 줄 것이고 아침에 떡을 배불리게 먹일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저녁에 고기를 줄 것이고 또 아침에 떡을 줄 계속해서 강구하죠.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니라.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매일 매 순간 내가 불안한 마음, 주여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으로 보면 저녁에 메추라기를 진짜로 내려주셨네. 13절에 진짜로 이것이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이슬을 내려주신데 이슬이요 쫙 마르면서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온 사방천지에. 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 살리시고자 하시는 양식이구나. 이것이 40년, 몇 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 황폐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주시는 매일의 양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요단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조석으로 보내주셔서 고기와 떡을 주셨을까요? 예, 맞았습니다. 까마귀라는 이 동물을 통하여서 정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갖다 주고 또 아침 저녁으로 떡고기와 떡을 갖다 주고 그래서 한 거죠. 그 17장에는 또한 사건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만 줄래? 라고 말하니까는 아우 선지자님,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이 병에 한 번 구워 먹을 그러할 그 기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했는데 그거를 구워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먹을지니라. 구워 먹을지니라. 그래서 가진 거를요 딱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먹고 지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구워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갖다 줬더니 엘리야가요 축복을 해주는데요 그 집에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는 날이 없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는 날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시간하고 내 스케줄에 바빠서 돌아가는 시간 그 두 개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우리의 계획 속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만년 전부터 억만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앉혀놨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존재감이 확 들어올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어머님들이 진짜 참 대견하고 진짜 존경스러워 보인 거예요. 어머님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머님들한테. 어머님들 밥할 때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세 끼를 다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요 항상 걱정이 뭐냐면 아침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 뭐 할까? 공인이 돼. 엄청나게 고민이 돼요. 그거 진짜. 내 새끼들을 위해서 그 다음 점심 때 먹였어요. 근데 저녁에는 또 뭐 할까? 항상 우리 어머님들은요 우리에게 뭘 먹여주실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밥 먹는 사람이 밥씩 겁먹고 에이 맛도 없어 에이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뭘 먹든지 감사하며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남자들 자식들 뭘 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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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밥하는 그거 얼마나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고 이번 주에 뭐 전할까 다음 주에 또 뭐 전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다 전하고 집에 가면 또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먼저 적어놔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건 매일 마찬가지거든요. 한 날은 차 타고 가면서 권사님들 태워서 이제 저희 아내도 태우고 가면서 그랬어요. 권사님들
지난주에 먹었던 그 고등어 조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옆에 아내가 보이길래 여보 당신은 왜 그 맛을 못 내나 이래 됐다가 한 방어도 맞았습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들 내년에도 한번 또 고등어 조림 부탁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준비해 주시는 그 양식이 얼마나 귀한 건데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게 원망하면서 받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자식 원망하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주기는 주지만 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이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41편 17절 말씀에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구넝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씨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여호와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르며 깨닫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갑절의 양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양식은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무슨 양식? 갑절의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지 않고 갑절의 양식도 또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갑절의 양식은? 자, 1일부터 5일까지는 매일매일 먹으라고 일용할 양식을 줘서 그 거두어 먹게 합니다. 근데 어떤 못된 사람들은 막 일용할 양식 말고 막 며칠 거를 다 걷어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가 벌레 나고 냄새 나고 아니 못 먹을 거 왜 걷어 온지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 근데 이번에는 갑절,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도 썩지 않게 하는 양식이 있었어요. 이게 갑절의 양식인데 언제냐면은 일주일 중에서 6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래요. 그러면 그거는 썩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식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이틀 돼도 안 썩어요. 절대 하나님이 구별하신 양식은요 절대로 안 썩어요. 그래서 6일날 돼서 이틀 거를 이제 모은 거 왜 모읍니까? 6일날 이틀 거 예?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6일째에는 이것을 다 모아서 6일째, 7일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집중하게끔 너희들 이틀 것까지 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이날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해서 그들이 잠만 퍼질러 자고 놀러 댕기라고 안식일 줬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놀러 댕기고 잠 퍼지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셔서 6일 동안 만드셨는데 7일째 안식하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했다. 자,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땅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여섯째 날 사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딴 거 다 만드실 때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요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줬어요. 이 만물들을 너희들을 세워서 다스리라, 지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해 나가라. 이게 문화, 문화. 문화적인, 우리가 가진 모든 문화적인 명령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문화를 개발하고 개척하고 죄 짓기 위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땅 파재끼고 부동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창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렇게 다 만드시고는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으니까 나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식일의 개념은 잠자고 놀러 댕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만물들 또 인간들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시기 위해서, 또 기뻐하시기 위해서,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주무신 게 아니고 그날은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잠자고 놀러 댕기는 게 아니고 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오늘 이 주일이 참된 안식의 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신만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누구에게 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주시겠,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의 대표격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룰이 있었어요. 그 룰을 불순종해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만 부패하고 썩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고 모든 지배해야 되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 하나같이 부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인간도 부패해버리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 대표기 때문에 대표 부패하면 밑으로 다 부패한 거니까 다 온 세계 만국 모든 열방 우주가 다 부패해져 버렸네. 멸망으로 갈 치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생각이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간략히 정리하면 그러나 이 주일날은요 이 망가졌던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금 이 무너진 황폐해진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만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주님은 죽음에서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 그래서 그는 오늘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기념의 그 안식일의 정신과 이 복은 이어받되 주님 안에서 재창조의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라고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다시 돌이켜서 한 가지 정신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안식의 날의 개념보다도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헛된 소리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켜갈 때에 이 갑절의 양식은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주시기로 하신 날임을 우리가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며 또 완전히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주시고자 하시는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해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일날 안식일을 위해 가지고 지킬 때에 어떤 못된 사람들은 6일 거, 7일 거 다 모아가 다 먹고는 또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가가지고 또 그 만나를 구하려고 나간 사람이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절대로 못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로 손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31절로 끝까지인데 후손에 대한 양식입니다. 무슨 양식요? 예, 후손에 대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오메를 이렇게 한 그릇을 증거물로 남겨둬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 강을 이제 벗게 메고 가면서 갈랐습니다. 갈른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12개를 취함 지파별로 12개를 이제 취해 가지고 지파별로 한 개씩 해서 12개를 취해서 제사장이 들고 있는 그 벗게 바로 발밑에다가 그 요단 중간이죠. 중간에다가 10개를 쌓고 또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 첫 동네에다가도 사람들이 오가며 잘 보이는 그 동네에다가 그거 12개의 돌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세웠습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으면 이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셔서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적으로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만나를 한 그릇을 가지고 보관하라.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얘기했더니 아론이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는 그 안에다가 딱 한 오메를 담아가지고는 딱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썩지 않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 다 할 때까지도 썩지 않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것은 냄새 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간직해야 될 것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 매일매일의 생활, 또 주님 안에서 주일 성수하며 지내왔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이 자식들이 물어보니 저 항아리 안에 뭐 들었냐는 거예요. 이 항아리 안에. 예를 들면 이 항아리 안에 엄마 이거 뭐예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이 항아리 안에 뭐 들었어요? 아빠 저 항아리 안에 뭐 들었어요? 아이 글쎄 내가 이게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 에이 집어던져버려 이게 아니라니.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항아리 껍데기가 아니고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먹여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단을 걷던 그 열두 돌을 가리키면서 아빠 이거 열두 돌이 뭐예요? 아니 모르겠다 그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대가 어린아이가 자식들이 물어볼 때 아빠 이거 뭐예요? 이 성경이 뭐예요? 그래 이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것을 너도 믿어라 하면서 건네주는
그 양식이 되라고 후대의 양식을 그 항아리에다가 한 오매를 두고 이거는 영영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껍데기 이거는요 없어져 불타버려 없어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서 묻어나온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게 세상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광야길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항아리에 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황폐하고 황무지 같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를 제정하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후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과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이 험악한 이 황폐한 이 세상 속에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시고 우리를 억만지하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